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복해서 옆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클럽 왜 가? 클럽 왜 가? 클럽 왜 가? 얘 고속도로야. 고가차도 우측 옆길이지, 고가차도 우측 2차로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길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길을 그냥 뭐뭐 하라고는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기어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는 넣고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 출발은 무조건 2단 기어. 속도가 떨어지면, 10km까지 떨어지면 2단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A코스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좌측간 밝히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어 잡고 있고 기어 잡고 있고 왼쪽 보고 내가 얘기 안 해도 딱딱 해야 돼요. 자, 이제 기어 넣어도 되겠네요. 기어 넣으시고 왼쪽 보면서 출발. 브레이크는 떼고 출발. 깜빡이 꺼주고 백세 살짝 밟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기어 변속 해요. 3단으로만 갑시다. 신호등 잘 보고 신호 받겠죠? 약간 왼쪽으로. 이제 빨간불이어서 아니 여기 초록불 돼서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초록불 됐는데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면 아 그 브레이크 밟지 우리 감독관이 걱정 안 했지. 감독관 안 자고 있어. 걱정하지 마. 벌 걱정 다 해. 감독관이 여기 보조 브레이크 있잖아. 가만 안 있지. 감독관은 채점의 목적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사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장례 기능장에서는 사고나도 위험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도로주행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독관이 계속 사주 경계를 한다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출발. 우리 저 오토바이 보는 거 다 봐. 안 보는 거 아니니까. 3단까지 늦추고. 걸려요. 그거 타고난단 말이야. 그죠? 쏠리면 또 붙여가고. 약간만 더 오른쪽. 자, 오른쪽 한번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하세요. 진로 변경이니까 깜빡이 끄시고. 우회전 아니니까. 천천히 갑시다. 사람 없고. 너무 쏠리지 말고 손 받겠다. 천천히 브레이크 발라주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세요. 타오죠? 네? 그러면 멈춰 저 앞에까지 가. 꺼졌다. 자, 정지. 왜냐하면 이게 속도가 더 떨어지면은 2단 넣어야 돼. 자, 2단 넣으세요. 왼쪽 보고 차오죠? 뭐 또 한번 충진 넣고 핸드 왼쪽 옆에 꺾어 놓고 자, 잡고 있고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엑셀 왼쪽 보면서 앞만 보는 거 아니야. 엑셀 밟아. 엑셀 밟아요. 앞만, 앞을 너무 볼 필요 없어. 앞에 안전하긴 했잖아. 그죠? 난 지금 옆으로 끼어드는 거죠. 그죠? 왼쪽을 더 봐야 돼. 근데 본인이 지금 쉬어는 앞으로 가 있더라고. 왜냐 앞에 없는 거 우리가 다 확인을 했잖아. 텅 빈 거를. 그죠? 텅 빈 거 확인했으니까 굳이 자,
아까 내가 시동 꺼먹었죠. 네. 자, 클러치 밟고 쏠린다. 자, 이렇게 속도가 줄었어. 네. 그러면 클러치를 떼면 돼, 안 돼요? 기어가 3단이면. 네. 2단 바꿔야 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네. 어? 클러치, 어? 속도 천천히 왼쪽에 차오나 안 오나 보면서 앞으로 좀 더 갈 거야. 아, 좀 더 가야지. 앞에 공간이 비었으니까 이때 클러치를 드는 게 아니야, 무지껏. 보고, 속도가 12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2단 넣어야 돼. 적극적으로. 왜냐면, 오토매틱도 자동으로 기어가 변속되는 거야. 오토매틱은 저절로 아까 그 상황이면 2단 밖에 져 있다고. 네. 이해됐죠? 네. 근데 우리는 수동이잖아. 아. 수동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본인 손이 오토매틱이 돼야 돼요. 네. 자, A코스는 3차로 지네. 알아서 기하면서 해요. 이게 저절로 이제 오토매틱처럼 본인이 손을 움직여줘야 돼, 계속. 네. 왼발과 오른발을 쓰면, 오른손을 쓰면서. 4단. 이게 네. 속도를 올릴 때는 기어변속을 잘 하는데, 네. 천천히, 꼬불꼬불. 속도가 줄 때는 잘 안 해, 사람들이. 자, 까먹어. 속도 줄어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 했죠? 네. 속도 줄어도 무조건 기어변속 해야 된다는 거. 브레이크 쓰고 정지, 정지, 신호등 BMW 실격 정지할 수 있는데 그냥 갔어. 네. 실격이어서 출발. 순수 남의 도로 잡아가잖아. 시선을 딴 데 뺏기면 안 돼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무조건 저 선이 내 몸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 내 왼쪽 어깨를 타고 가는 거지. 힘 빼고, 야, 오른쪽, 오른쪽. 다시. 커브길 조심하세요. 아까 오른쪽 쏘셨는데. 옆에 큰 트럭 있으면 위험해. 이놈은 핸들 너무 많이 꺾어. 조금만 꺾어. 넘어갑니다. 선이 내 몸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대로 직진. 저 하얀 차 따라. 저 멀리 하얀 차 따라. 네. 저 멀리 하얀 차 따라. 깜빡이 키려고 하지 말고. 네. 고가차도 우측 옆길 깜빡이 키는 거 아니야. 그냥 네. 편하게 핸들 잡아야 넘어간다. 지시, 굴러가 자꾸. 왜 그래 자꾸 굴러가. 남의 도로로. 여기로 내 길 가라니까. 남의 도로 가면 안 돼요. 응? 사고 나요, 옆에 트럭 있으면. 내비가 많이 헷갈리네요. 응. 헷갈릴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대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해 주잖아. 내가 옮기라고 한 적 없잖아. 응. 약간 왼쪽. 다시 원위치 핸들. 왼쪽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네. 응. 클러치 밟고. 응. 정지. 봐봐요. 도로에서 내가 핸들을 꺾었어. 네. 원위치 안 해주면 계속 일로 가는 거야. 그죠? 네. 원위치 해줘야 되지, 봐. 원위치 해줘야지, 원위치 해줘야지, 그죠? 점선을 갑자기 넘어가는 거는 그 차로 변경이잖아.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옆에 차가 있다고. 옆에 차가 지나가잖아. 큰일 난다고, 남의 도로 함부로 가는 거는. 알겠죠? 직진. 트럭 쳐다보지 말고, 앞에 똑바로 도로 보세요. 옆에 차 쳐다보면 똑바로 못 가. 3단. 트럭 보지 마. 그냥 앞에 봐. 본인한테는 안 넘어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스스로 두려워하지 마요. 네. 그 트럭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데 내가 그 트럭 사이로 그냥 돌진한다고. 트럭을 쳐다보면. 네. 도로를 봐야지. 직진인가요? 예, 계속 직진. 여기서 아무 말 안 나오잖아.
아까 C코스는 고가 넘어왔죠, 그죠? 네. 자, 500m 우회전이래, 그죠? 풀리지 말고. 자, 브레이크 발. 그렇지. 오른쪽. 자, 2단 바꾸고. 중립 넣으세요. 빨리 못 가겠다. 10초 지나 감축되니까. 네, 다시 2단 넣으시고. 출발. 지금 핸들이 이렇게 꺾여. 너무 많이 꺾지 않게. 기어 변속. 4단 안 넣어도 되겠네, 그죠? 우회전 할 거니까. 깜짝 미리 킬러 하지 말고. 이제 키세요. 자, 앞에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해야 돼. 자, 통과. 자, 앞에 빨간불이니까 속도 줄이면서. 자, 2단 바꾸세요. 2단. 오케이.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항상 2단으로 하세요. 웬만하면. 저기 들어오는 차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그죠? 너무 여기 쳐박아 쳐박아. 어딜 쳐다보는 거야. 도로를 정확히 보라 그랬어. 네. 네. 좌측 카페 키스. 엑셀을 또 왼쪽 보고 보고 들어가요. 너만 쫓으면 속도를 내. 속도 속도를 내봐. 속도 내봐. 속도를 내봐. 더 내봐. 더 내면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속도로 들어가야 돼. 핸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카페 끄세요. 엑셀 밟으면 들어가는데 자꾸 엑셀을 안 밟고 핸들로만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요. 네.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지. 이제 엑셀 밟고 초록불 바뀌었으니까. 클러치 밟고. 발은 브레이크 흔들어 오세요. 엑셀이 없어도 돼. 멈출 거잖아. 그죠? 네. 미리 준비하라는 거야. 정지. 이거 앉아.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야지. 동력 끊어야지. 30여에서 동력 끊는 거예요. 차 뒷바퀴 안 보이죠? 네. 뒷바퀴 보이겠어라 그랬죠, 그죠? 봐봐. 내가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자, 꺾었죠? 여기서 꺾었잖아. 엑셀 밟으면 들어가잖아, 바로. 근데 엑셀을 안 밟고, 이게 언제 들어갈 거야, 이거? 그죠? 네. 엑셀을 밟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좀 땡겨요? 뭐 두려워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조절하면 되잖아. 클러치 뗐다 밟으면 딱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정지, 중립. 알겠죠? 네. 자, 오른쪽에, 저 무슨 건물이에요? 다이소. 다이소 보이죠? 네. 저기서 오른쪽 3차로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오른쪽 3차로는 직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2차로 옮기고, 직진이 안 되니까 네. 가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점선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는. 상관이 없어요. 깜빡이 미리 켜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저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2단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3차로에 불법 주차 가끔 있는 경우 있어요. 다이소에 물건 산다고. 그럴 때는 2차로 가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좀 속도 내요. 빨리 통과해야 돼. 신호 바뀌어. 돌리지 말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가면 엑셀힘 빼고. 네. 어린이 보고 써있죠? 네. 네. 엑셀 좀 밟고 20km 깜빡이 끄고. 만약에 불법 주차 있으면 지나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네. 네, 요 정도 속도로 가면 돼요. 네. 어린이 보고요. 여기서 여기서 속도 위반으로 실격되는 분들 많아요. 네. 조심하세요.
쏠리잖아, 봐봐. 산이 내 몸으로 들어오면 안 돼. 내 몸으로 들어와, 내 왼쪽 팔, 가슴까지 들어왔을 거야.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아, 또, 또 들어온다. 그렇지 말고. 그렇지 말고. 앞에 우회전 차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그렇지. 특히 이제 엑셀 밟고 이제 60km 도로 뛰어면서 엑셀 밟고 3차로. 네, 최고 속도 내면서 우선 우측 깜빡 켜고 자 오른쪽 보고 오른쪽 보고 들어가야죠. 들어가 됩니다. 저 정도는 깜빡이 끄고 아니 더 속도를 내, 더 속도를 내고 뛰어면서 이제 뛰어면서 항상 엔진 소리 시끄러우면 뛰어면서 하세요. 속도를 안 내고 기업에서 가면 가속불과 감점 또는 시동이 꺼질 수 있어요. 알았죠? 네. 쏠린다. 내 몸으로 들어온다. 선이 선 안 들어오게 내리막 속도 조절 또 들어온다. 내 선 선데 어우 선이 막 들어와. 내 가슴을 막 찔러. 선이 막 찔러. 가슴을 동인부 가슴을 막 찔러. 지금 막 남의 도로 막 들어가고 있어 지금.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또 들어온다, 선이.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자, 저쪽에 이제 우회전 한번 할 건데. 자, 우리 우회전 다 배웠죠, 그죠? 혼자 한번 우회전 한번 해볼게요. 속도 너무 느리다. 그리고 남의 도로 자꾸 들어간다. 핸들 자꾸 똑바로 맞추려고 하지 마. 자꾸 똑바로 맞추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핸들도 삐뜬데. 자, 우회전 혼자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우회전 어떻게 할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저쪽에서 우회전이에요. 우와, 이렇게 속도 내면 사람 나오면 죽어.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집중합니다. 기업에서. 자 이제 유턴을 할 거니까 왼쪽으로 차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죠? 가까이 켜고 왼쪽 보고 한 칸. 아직 기다려, 아직 기다려. 너무 빨리 끄지 말고. 다시 좌측 깜, 아니 천천히. 자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차 있어요? 네. 앞에 보세요. 다시 왼쪽 보세요, 없죠? 들어가고 브레이크 바람직 앞에 빨간 불. 여기 유턴 아니에요? 더 가야 돼. 아니 여기가 유턴 아니라니까 더 가야된다니까. 네. 유턴 그림 없잖아. 네. 여기 유턴 그림 있어요 없어요? 점선도 없잖아. 그거 네. 왜 그걸로 들어가. 자 클러치 밟고 깜빡이 이제 끄세요. 깜빡이 끄세요. 네. 정지 정리. 저기서 유턴이에요. 네. 유턴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신호 유턴하라 그랬죠 제가 아까? 자이전시. 네, 자이전시. 거기 표지판에 자이전시라고 써 있어요. 네. 아까 속도를 미리 줄여가지고 150에서는 속도 줄여서 기어면서 하세요. 네. 다 가지고 기어면서 하려고 하지 마. 돌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네. 기어면서는 잘했는데 돌면서 하는 거 위험해. 알겠죠? 기어면서. 쏠린다. 이번에는 벽이 있으니까 일로 쏠리네. 벽이 없으면 저쪽 쏠리고. 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천천히 가세요. 신호등 체크. 지금은 못 돌죠? 네. 속도 조절해서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네. 일로 들어가야지. 일로 들어가야지. 일로 들어가야지. 시간을 중요합니다.
클러치 밟고 2단 바꿔요. 클러치 들고 자 4회 들어왔죠. 엑셀 살짝 밟아줘. 점선까지 점선 됐죠. 이제 클러치 밟고 돌아. 클러치 밟고 돌아. 좌전이잖아.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써도 돼. 빠르면 브레이크 써도 돼. 아직 클러치 떼지 마. 네. 풀어. 클러치 떼지 마. 풀어. 클러치 떼지 마. 클러치 떼지 마. 클러치 떼지 마. 클러치 떼지 마. 그렇죠. 이제 클러치 잘 들고. 다시 클러치 밟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준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일로 부딪혀. 똑바로 놓고 가야지. 그리고 우측 깜빡이 키. 우측 깜빡이 키라고.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막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를 우선 멈춰. 그죠? 네. 여기서 종례지점 도착했다 얘기 나왔잖아. 유턴하고. 네. 학원차 서 있죠. 네. 멈추는 것만 생각해. 깜빡이 켜고. 여기서 막 깜빡이 꺼야 된다. 이 생각 하지 마. 항상 여유 있게 해야지 실수를 안 한단 말이야. 지금도 차가 오른쪽으로 많이 쏠렸다고. 잘못하면 부딪힌다고. 부딪혀서 차는 안 망가지는데, 고무라서 안 망가지는데, 어쨌든 실격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시험 볼 때 이 소리 들어야 되겠죠? 네. 시험을 준비합니다. 축하합니다. 그죠? 그래야겠죠. 느긋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하지 말고요. 네.